냉면하고 냉면 다섯 그릇이에요. 이거 비냉 두 그릇이랑 여기 물냉 세 그릇. 이거 두 개는 떨어질까봐 지금 안 까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만두 그냥 일반 피만 일반 얇은 피만두 여덟 개, 김치만두 고기만두 여기 왕만두 다섯 개 다섯 개 가지고 왕만두 총 열 개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입안이 다 헐어가지고 지금 뭘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막 찌개든 뜨거운 거 뭐 튀김 종류 다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많이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먼저 이렇게 와 와 핵맛있어. 불닭발 먹는 중이라고요? 아 진짜 맛있다. 온육수는 없어요 따로. 이거 오늘은 좀 빨리 먹겠다. 이렇게 만두도? 아 만두 맛있을 것 같아. 만두 먹으면 이거 아프려나? 단발로 자른 게 아니라 여태까지 가발이었어요 여러분들. 모르셨죠? 전자레인지 없어요. 만두는 괜찮아 먹어도 돼. 아 한다고 하나만 다 식었어요. 방송 시간 늘리라고요. 네. KZ 대구 Z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하늘평야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쁘다고요. 아닌데 오늘 아닌데 오늘 완전. 네 오늘은 되게 간단하네요. 아 이시려. 아 맛있다 근데. 알보칠이요? 오늘 사오는 걸 깜빡했네 사온다는 게. 지금 입안이 다 얼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근데 얘 먹으니까 입안이 약간 마비되면서 힐링된 느낌인데? 뭐야? 벌써? 열 끼였는데 잘못 샀대. 어, 배가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안 잘려있고. 배 먹으니까 입이 완전 아프다. 그래서 입안이 지금 다 헐었거든요. 어제 돈까스 먹다가 안 먹으러 가요. 어제 먹은 돈까스 절대 안 먹을 거예요. 다시 그냥 맛있게 1인분 먹고 올래. 계란 감사합니다. 만두 김치만두
맛있겠다. 5개에 4,000원이더라고요. 엄청 싼데? 맛있어. 안에 양파가 많이 들었네. 아, 이거 먹어도 입이 너무 아파요. 이거 안에 약간 맵잖아요. 입이 너무 아프다. 맛있어. 응? 오늘 오래 못 드신 게잘 챙겨줘요. 알겠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아까. 이걸 먹으면 입 아픈 게 나아요. 이게 차가워가지고 약간 입안을 마비시킨다고 해야 되나? 비냉 아직 안 먹어봤어요. 비냉 먹어볼게요. 아, 비냉은 원래 고기에 싸 먹어야 되는데. 아, 근데 냉면이 맛있다, 여기. 완전 맛있다. 약간 내가 딱 좋아하는 그 조미료 맛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입안이 너무 아프네요. 냉면이요? 7,500원이에요, 한 그릇에. 육쌈냉면 맛있지. 솔직히 냉면 중에 육쌈냉면 제일 맛있어. 여기다가 원래 뭐든 이렇게 섞어 먹어야. 어? 뭐, 누구예요? 누가 가요? 제가요. 벌써 가요? 왜? 갑자기 술 먹었다고 나 보기 싫어졌대. 너무해. 그래. 얘가 이거랑 안에 속이 똑같네. 언제부터 많이 먹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먹이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먹기 시작했을 땐 중학교 때. 중학교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이 먹었어요. 그때는 막 엄청 많이 먹었어요. 잘 먹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 글쎄, 라면이요? 라면 14개 먹었습니다. 맛있다. 식비로 부모님 허리가. 만두 맛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고기 만두가 더 맛있어. 단발 이뻐요? 단발 아닌데. 아니야, 내일 다시 머리 붙일래. 왜 자꾸 눈을 왔다 갔다 해요? 이거 하루에 한 100번 나오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채팅창 보느라 그래요.
화면이 멀리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도 아, 맛있어. 리얼 꿀맛. 완두 다섯 개에 4,000원이야. 싸게 샀어요. 괴물짜장이요. 홍대 가면 나 쪽팔려, 너무. 사람 많은데, 여러분, 거기 신대방 돈가스도 그렇게 사람이 별로 없는데도 제가 그렇게 막 부끄러워했는데. 계란은 먹어야지. 그러게. 여러분들, 다들 죄송하지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추천 수가 너무 적습니다. 닉 불러주면 추천 눌러줄게요. 소리님. 감사합니다. 문 닫자고. 기가 막힌다. 렉이 있다고요? 와, 이제 채팅창을 안 켜도 렉이 걸려? 제가 컴퓨터가 완전 개 후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렉이 엄청 걸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너무 후져서. 맛있다. 외모는 동안인데 추임새가 연세가 있어 보인다고? 막 이런 거? 진짜. 강태환이야?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강태하지 마세요.
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나 이해를 못 하겠어. 조선족이라냐? 어이가 없어. 맛있어. 진짜 누구랑 사는 거야? 와. 캐스터앤드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 전환 이상한 말 하지 맙시다. 근데 냉면 보니 나도 춥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나중에 채팅 다시 봐야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 하시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다시 보기로 봐야겠는걸? 스무 봉지는 말이 안 되죠. 아니야, 햄버거도 물려서 못 먹은 거 아니야. 20개밖에 없어서 20개 먹은 거지. 감사합니다. 아니요, 얘는 입이 안 아파요. 얘 빼고 다 아파요. 왜 헐었냐고요? 저 어제 방송 보시면은, 어제 제가, 아, 춥다. 어제 방송 보시면 어제 제가, 돈가스 먹었거든요. 그 입안이 다 얼었어요. 한입 컷이요? 억만도 한입 컷?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죠. 진짜 입이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들. 대문의 영상이 떴다고요? 아, 핫동? 핫이슈 동영상이요? 그 대양 돈가스 간 거? 내일은 스케줄이요? 내일 방송할까? 모르겠어요. 고민돼. 이렇게? 입에다 간장 부어달라고?
저게 이유라고? 그냥 한 끼만 먹어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누가 봐도 아재잖아. 누가 봐도 아저씨구만. 원래 지금 잘 먹었습니다. Thank you.